오늘은 2사에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병의 근원인 두려움에서 해방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얼마 전에 참 젊은 한 20대 청년이 참 숨을 헐떡이면서 가슴을 움켜지면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짓눌림 속에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이 막 130회, 140회 분당 그렇게 뛰고 얼굴이 뭐 파랗게 질릴 정도로 아주 위경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혈액검사나 심전도 이러한 것들을 그 중요한 급, 급한 응급검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 특별한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뭐, 부정맥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호흡, 어, 무슨,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든지, 뭐, 천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에 같은 큰 어떠한 뭐, 심근 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뭐,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혈액검사에서도 특별하게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런 급성 감염 증후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은 어 자율신경 실조증에 따르는 급성 어 과호흡 증후군이구나.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 심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급격한 감정적인 불안, 급격한 불안 증후군,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럴 때 이유 없는 그러한 공포감에서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요. 그리고 뇌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그 호르몬이 또 분비돼서 콜티솔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쫙 분비되고 또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말단신경에서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것이 분비돼서 이제는 부신의 속질인, 부신 수질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요. 이것은 경고 시스템일 때, 급격스러운 스트레스와 공포, 또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러한 호르몬들이 갑자기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과격하게 짧은 호흡으로 많이 호흡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냐. 예.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비닐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과호흡증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호흡뿐만이 아니라, 심장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심장 근육이 그냥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심장 근육이 이것을 보고 이 일본 의사가 이것을 처음으로 그 심장을 관찰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장을. 그래서 마치 그 일본 말로 타코츠보라 심근증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그 병명을 붙였는데 타코란 말이 문어란 말이죠. 츠보란 말은 항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올때 심장이 마치 문어 항아리처럼 이 좌심실이 쫙 늘리고 위에는 이렇게 크게 돼서 꼭 문어 잡을 때 쓰는 항아리처럼 그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타코추보, 문어 항아리 심근증이다. 이런 그 병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두려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물론 두려움에는 분명한 어떤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마음의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던 과거의 그러한 두려움 상태 아주, 어, 참, 어렸을 때, 어, 부모님과 또 어머님과 아,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불안. 급격한 불안이죠. 얼마나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러한 불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이 억눌려 있다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방아쇠처럼 딱 조절이 되게 되면 그것이 본물처럼 그냥, 에, 그러한 그 공포감이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그 이것을 공황 장애라고 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흔한 장애입니다 이게 어한백 명이면 세 명에서 네명 정도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laughs> 갑자기 근육이 경직이 돼서 몸이 떨리게 되고 숨을 쉬는데도 가볍게 오는 경우에는 숨을 쉬는데 숨을 가빠.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숨을 쉬는데 숨을 가빠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자율신경의 조절 장애를 통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거기에서 또한 콜티솔이라고 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또 분비돼서 면역을 이렇게 낮추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 심화되고 합병증을 심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이것을 원자 폭탄보다도 더 두려운 이러한 증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활성 산소라고 하는 불완전한 산소예요 전자 하나가 O2 아닙니까 그 2가 2에서 전자 2 개인데 그게 하나가 이게 뺏기는 거예요. 그 이게 산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산소와 함께 태워서 이것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제대로 연소되지 아니하면 매연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전 불안정한 활성 산소가 급격하게 많이 생기다 보면 이것이 바로 혈관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갑자기 피떡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 뇌졸중 중풍 같은 게 갑자기 뇌경색증이 생기는 거고, 심장의 혈관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칼슘, 칼크가 이렇게 침착해 있다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심장마비와 같은 이러한 급사 증후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사실은 두려움에서 온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은 모든 감정 중에서 어미와 같아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일종의 죄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의 한 일종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이 오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도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급격한 스트레스,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0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어 내 뼈가 냉갈리 같이 탔음이니이다 냉가리는 제대로 타지 않은 수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지옥불이 타는 것 같이, 음. 어? 제대로 타지도 아니하고 그냥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매연을 내면서 타는 냉가리 같이, 내 마음이, 내 뼈가 이렇게 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식욕은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려버렸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으면 살이 다 말르고 뼈가 냉관에 같이 타고 그야말로 기진맥진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엄청난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급격한 산소,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머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주름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혈관들이 다 늙어버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나중에는 염증 반응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장기 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급격한 그 전달 물질들이 말이야.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급격한 염증. 그렇게 해서 모든 장기가 순식간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처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두려움이 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볼줄 알아야 돼요. 왜 두려움이 오는 것인가? 첫째는 두려움의 원인은 죄책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 숲풀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과 분리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는 걸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죄책감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 죄책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엄청난 분리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그 원인은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부모와 자녀간의 분분리되었다는 상실감. 그래서 이 두려움에는 대개 여섯 가지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섯 가지 원인. 첫째는 그그 그 두려움의 분류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어미와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감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죄책감도 사실은 내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될수 있지 않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앞당기는 그러한.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것이 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결국은 죽음이 온거 아닙니까? 사람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도 사람과 함께 가시 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야육 강식의 이러한 자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조화가 상실되고 마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초하게 됐고 결국은 그 심판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900살,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분명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바로 지구 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구름의 얼음층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양에서 태양풍이 계속 불어 닥치는데 그때만 해도 얼음층을 통과해서 그 방사선 태양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방사선, 우리의 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성이 차단이 된 거예요. 또는 그때만 해도 지구의 자기장이 16배나 지금보다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어, 세포를 파괴하는 그러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됐기 때문에 천년 가까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구름층이 물층이라고 하죠. 얼음이 녹아 내려서 그것이 바로 비로 그냥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바다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사선이 무차별 태양풍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기장도 그만큼 많이 파괴되고 말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맥시멈 120살까지 제한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그 수명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이 살아도 124는 넘지 못하.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바로 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죄가 오면 죄책감이 있는 것이요. 죄책감을 통하여 두려움이 오는 것이요. 그 두려움을 통하여 활성 산소가 몸물 터듯이 분비되어서 결국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냉과리 같이 이렇게 타버리고 몸은 급격하게 노세에 그러한 진행을 겪게 돼서 결국은 천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세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만가아니요이 모든 사실은, 사실은 죄에서 오는 것이다.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다. 그 결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는 거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요하를 경외하는 자가 뭐 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아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색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은 우리 모두를 비겁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를 입는 유일한 길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피할 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무지에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알지 못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밤이 되면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합니까? 워 여기 어두운 곳에 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밤에 참 기도 끝나고 이제 산책을 저 강둑에서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강가에 있는데 거기는 좀 어두운 곳이야. 또 다른 한쪽은 주로 이제 그 자전거가 달리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혹시 뭐가 튀어나오나? 혹시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나를 물속으로 잡아 끌어들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나겠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미래의...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사업이 잘 될까? 내 직장 생활에서 과연 내가 잘 승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건강, 직장, 사업, 이러한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질병 걸릴까, 병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상실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가 되는 게 아닐까. 인정받,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한, 노년.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이병 가지고 말이야, 어,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자식들한테, 어, 좋은 소리 못 들고 환영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야. 가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자식들이 나연 나를 나에게 어 나의 그러한 필요를 알고 그걸 해줄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 그리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런 일을 행할 때 나를 안 좋다고 비판하면 어떡하지?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응? 요새 뭐 <laughs> 인터넷에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 비판 때문에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생명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큰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시인 롱 펠로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이 말씀이 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로세천을 보란 말이에요. 소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피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과거를. 내 혹시 내 집이 어떻게 됐을까? 내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망가니.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바로 오늘 현재,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지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 왜냐 이 무지라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것입니다. 뭐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여러분 그 히브리의 그세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는 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풀무불에 던져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설사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우리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은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볼그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네 사람이 그 속에 있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을름 하나도 어?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되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사에서 42장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주 안에서 할수 있다예요. 내가 할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은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네. 타락한 예, 자,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우리를 대적할, 믿음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두려움은 싸움이 다 끝난, 끝나고 승리한 후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독일에서 의학공부를 할때그 <laughs>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토론하고 서로 지식을 나누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시험이 쫙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참 이제 구두시험 보고 이렇게 합격할 때 우리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졸업장이에요. <laughs> 아무 것 그런 무슨 세레모니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히포크라트선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독일에서는 예. 그래서 딱 악수하고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 학업을 끝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말로 딱 끝나는 거야. 예. 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 후로부터 사람,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음. 네, 이점 그 서양 아이들이 좀 굉장히 그이 표현력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코가 빠지면 그냥 코가 빠지는 거예요 뭐 힘이 소스면 그냥 으기양양하고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 이 동양의 문화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다들 그냥 막 잠도 그냥 뭐이 리듬도 깨져버리고 그냥 뭐 감기도 뭐 들고 콜록콜록하고 그냥 다들 병들어요 병들어 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목적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뛰다가 딱 목적이 딱 달성되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 갑자기. 그래서 사람이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도착지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빨리 끄면 안 돼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2, 3분 정도는 엔진을 켜 놔야 돼. 그래야 엔진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래요. 오래 간다고 그래요. 예. 마치 어, 린아이를 이렇게 열열달 동안 이렇게 쫙 차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딱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난 실제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큰 딸을 에? 놓고 나서 아, 축하하려고 그냥 뭐 꽃다발 사들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갔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좋은 일인데 왜 눈물을 흘려? 왜냐하면 다음을...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 예, 갑작스럽게 도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이 그래서.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스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자동적으로 이러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영적인 그 싸움에서 여러 가지 뭐 승리는 할수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막 광야에 도착하니까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뭐어 마실 것도 없고 그냥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국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생선을 달라는 거예요. 왜 없냐 이거 여기서. 그때 모세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숙이 11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어 아브라함은 승전 백전백승. 그야말로 내 왕과 싸워서 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는 피곤하고 낙심 이상하게 승리했는데 피곤한 거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왜저 왕들이 또 내게 와서 공격을 하면 어떡할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하고 승리하여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제를 아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요. 너희는 가만히 내가 행하는 것을 목도하기만 하라 이거야. 나는 전쟁의 신이야.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이 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 가서 점, 점령만 하면 됐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것도 그렇고, 모든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다 붙여버려. 손을, 어? 그들의 손에 원수들을 붙였을 때에 그들은 가서 그냥 함성으로 나가서 징군해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평생 동안 어그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전문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의 경험대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향하여 "너,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매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냥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두 개에다 갈라서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라. 사람을 낳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네. 또한 그 반면에 이사야서에서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니다 이것은 안팎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것도 두려움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유라굴러의 광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게 되어 어주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하에 잠잠하게 됐다, 이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이 거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0편 42편 1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란 말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Spirit,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능력을 바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받은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지만 오순절날 받은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너희를 던진 빛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능력 받고 하루에 5천명이 회개하고 또한 3천명이 침례받고 하는 게 연이어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내 힘으로 뭔가 했다고 한다면, 이거 은혜입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하나님은 그런 걸 막아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가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사는 거야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어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이야. 예? 왜 영혼아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내 영에게, 내 마음에게, 내 영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따르는 이 대가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손해가 많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른 판단이 어려워요. 두려움에 떨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과 분별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되면은 쉽게 어떤 중독에 사로잡히게 돼요. 컴퓨터 이런 데에서 게임 게임에 빠지고 그 순간적으로 사이버 속에서 이걸 현실로 착각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더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현실이 찾아오기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빠지고 또 빠져 도박도 마찬가지야.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야. 네? 뭐, 음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수면제, 정신 안정제, 불안, 항불안제. 이런 것을 먹고 잠깐은 불안해서 해소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더큰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남에게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에게 책임 정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도, 욕이 실현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욕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두려워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노심초사했어요. 내 자녀가 많은데 내 자녀가 혹시 사고나면 어떨까? 내 자녀가 혹시 강도를 만나면 어떨까? 내 자녀가 혹시 잘못돼서 병들면 어떨까? 늘 두려워했다. 이게 늘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제사 드리고 맨날 그랬다. 이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불신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해? 자식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때그 두려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죽게 뭐하라? 맡겨버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죽게 뭐하라? 맡겨버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늘 평안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을 권세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 봉 1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폐해지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급격한 노화를 일으키고, 또한 세포를 파괴하고 혈관을 파괴하고 각종 또한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고 눈의 시신경이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노화가 급격히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물리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두려움은 바로 죄책감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할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아. 올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우울증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과 처조와 근심의 영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은 영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모든 우울증은 바로 영적인 역사예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살아계신 피난처요, 요세요, 나의 도피성이 될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뱀과 전갈의 모든 권세를 밟아 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나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여 함므로 축원합니다.